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0번째, 황금 나팔 소리를 위한 하늘의 준비. 빛의 일꾼을 깨우기 위한 하늘의 대작전을 앞두고 하늘의 준비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빛의 일꾼들의 본영들에게 자신의 임무와 역할들은 이미 통보되었습니다. 빛의 일꾼들과 본영들이 아바타들을 보다 잘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본영과의 합일과 영점 조정들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빛의 일꾼들을 깨우기 위한 하늘의 마지막 준비 단계들이 한반도의 대변화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음을 전합니다. 깨어날 빛의 일꾼들을 깨우기 위해 깨어나야 할 빛의 일꾼들을 깨워 아보나르 수혈을 준비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0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빛의 일꾼들이 하늘의 황금 나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 빛의 일꾼들의 심장이 있는 차원 간 공간에 구형의 수신기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빛의 일꾼들이 진리의 소리를 들었을 때 진리의 소리에 공명하고 반응하고 알아차리고 눈치챌 수 있도록 하는 무형의 기계장치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빛의 일꾼들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늘의 소리인 줄 알라고 가슴을 뛰게 해주고 가슴을 벅차게 하고 가슴을 설레이게 하기 위해 차크라 시스템들에 대한 정비와 차크라 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전합니다. 빛의 일꾼들이 진리를 만났을 때, 빛의 일꾼들이 진리를 들었을 때, 빛의 일꾼들의 가슴에 하늘이 심어놓은 진리의 씨앗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가슴 공명이 일어나고 의식이 깨어나게 하는 무형의 기계장치들이 빛의 일꾼들의 심장이 있는 차원 간 공간에 설치되고 있음을 전합니다. 빛의 일꾼들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늘의 소리인 줄 알아채고 눈치챌 수 있도록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고 눈물이 나고 감사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빛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배치되고 있음을 전합니다. 빛의 일꾼들이 진리를 만났을 때 깨어나야 할 빛의 일꾼들을 반드시 깨우기 위해 빛의 일꾼들의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층위에 진리에 공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빛의 일꾼들의 메타 휴머노이드 의식 구현 시스템들에 대한 점검들이, 교정들이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빛의 일꾼들이 모두가 한날 한시에 깨어나지 않습니다. 빛의 일꾼들 모두는 깨어나야 하는 자신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빛의 일꾼들이 자신이 깨어나야 할 시기에 정확하게 깨어나게 하기 위해 알람 시계에 알람 시간을 맞추듯이 빛의 일꾼들의 메타 의식 구현 시스템과 심장의 차원 간 공간에 빛의 일꾼들이 깨어나야 할 알람 시간들이 입력되고 있음을 전합니다. 빛의 일꾼들을 깨우는 하늘의 소리인
황금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빛의 일꾼들마다 느끼고 공명할 수 있는 황금 나팔 소리의 키워드들이 입력되고 있음을 전합니다. 빛의 일꾼들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칭유에 입력된 하늘의 황금 나팔 소리들은 빛의 일꾼들이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스스로 울리는 잠용정이 되어줄 것입니다. 2019년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빛의 일꾼을 도와줄 협력자 그룹들에 대한 하늘의 작업들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빛의 일꾼들과 빛의 일꾼을 도와줄 협력자 그룹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하늘의 준비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음을 전합니다. 하늘의 황금 나팔 소리를 듣기로 예정된 인자들에 대한 무형의 장치들이 빛의 일꾼들의 심장과 차크라가 있는 차원 간 공간에 설치되고 있음을 전합니다. 깨어나야 할 빛의 일꾼들은 하늘에 의해, 하늘이 일하는 방식에 의해 반드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 사람들은 반드시 살리기 위해, 하늘은 하늘이 일하는 방식에 의해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전합니다. 빛의 일꾼들의 건승을 빕니다. 2019년 10월 14일 우데카.